이거 오늘은 세면기를 제거를 하고 밑에 수도 꼭지 냉수하고 온수를 마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위에서 옥상에서 물탱크 물을 잠갔고 또 계량기에서도 또 나오는 직수도 잠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. 물이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. 네, 물이 안 나오네요. 온수, 냉수, 다 물이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마금 처리를 하겠습니다. 파이프렌치로 왼쪽은 모래 안 썼나 보네요. 요새 안 썼죠. 지금 왼쪽은 물을 안 쓰는 거죠. 이거 온수 안 나오는 거죠. 나와요. 온수 나와요? 네. 일로도 물이 나왔어요? 그럼요. 그런데 거기도 아까 받치는 거물 떨어진 거 봤잖아요. 이게 저 안에가 있네. 지금. 물이 나오긴 나왔나 이거? 아 진짜 나왔지. 4층 밑이네. 여기 4층을 한 자리에 빠져나. 아래 부식이 너무 부식돼가지고 일이 많아졌네. 이거 간단하게 안 되겠네. 아니, 부식이 많이 됐네. 이제 얘가 이게 나사가 안에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부러진 거, 이런 거는. 안에 나사가 박혀 있으니까.
얘도 이제 돌리면은 빠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. 여기 아주 그럴 때 쓰는 이게 공구입니다. 이게 이 반대 탭이라고 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대 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. 넣어보세요. 그러니까 그 앞면을 끊어버려. 타이어 끊어버리지. 되기만 하면 쉬우고 있어. 어차피 아 힘이 안 되겠구나. 우리 그 앞으로 설비를 그 우리 봐주는 사람이 저기 돈이 안 된다고 서울서는 못 온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 저 시흥에 있는 놈인데 그래가지고 지방만 다니세요 일을요 그러면 군부대 일 많이 하고 그래갖고는 작년부터 지금 설비가 없어갖고 해 먹으니까 앞으로 난 아저씨한테 갈 테니까 18바퀴 정도 가서 나와 봅시다. 나와지면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. 더 왔네. 들어갔어. 쉽게 안 될 것 같았는데.
사가지고 또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네. 또 너무 사가서. 네. 너무 사갔기 때문에 장점도 있네. 덜 사갔으면 또 약 빠져가지고 막 고생할 텐데. 그렇죠. 너무 사가서 그냥. 네. 다 자취가 없어졌네. 항상 청춘일 수만은 없는 걸. 그렇죠. 인생이 사람이나 기계나 사람이나 기계나 이제 저 얘기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올라가서 들어볼까요? 잠깐만. 준비해 둘 것 같은데. 네. 물 한번 틀어보세요. 자, 작업이 물 쓰는 데가 없네요. 자,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